솔직함이 매력적인 그녀 강예원이 미모를 포기했습니다. 강예원은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에서 국정원 댓글 알바생 장영실역을 맡아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는데요. 강예원 씨 본인 맞나요? 영상에 있는 그녀가? 네, 저예요. 지금 본인이 봐도 놀랐을 것 같아.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. 아, 근데 사실 저는 저 모습이 편하거든요. 싱크로율로 따지면 저랑 가장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뽀글 머리에 동그란 안경까지 캐릭터를 위해 제대로 미모를 포기한 강예원. 제 의견을 다 담아서 의상부터 헤어, 안경, 뭐 모든 소품들을 제가 다 집에서 들고 오거나 사오거나 네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. 제가 그 인물이 되더라고요. 작아지고 자신감도 있고 제 옆에 서면 약간 못난이 하나 서 있어서 비교되고 예, 네, 그게 뭔가 좀 쪼그라드는 게 예. 네. 그래서 예, 네,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좋았어요. 본인 만족 100%의 변신이지만 그녀의 미모를 포기할 수 없었던 주변의 반대는 굉장했습니다. 감독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. 그래도 여자 배우인데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강예원은 영화 포스터를 촬영하며 미모를 되찾았는데요. 모든 분들이 제 모습을 되게 싫어하세요. 저 보면 한숨을 이렇게 오빠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은 그래서 아 포스터는 좀 예쁘게 찍으시면 포스터는 좀 예쁘고 싶대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좀 들었어요. 저건 좀 봐줄만 하죠. 네, 한껏 예쁨을 발휘하셨네요. 강예원의 반전 변신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은 3월 16일 개봉 예정입니다.